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게 되면서 이제 브로커들이 그 아기를 좋은 가정으로 보내주죠. 순정 만화 디즈니 마블 전래동화라는 왜 병렬로 연결해야지 힘이 분산이 되는데. 저희 지금 문과들 무시해요? 송강 호락호락한 모습 대 송강호 락하는 모습. 송강호 락하는 모습. 송강호 되게 웃네. 그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어? 에? 뭔가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할 것 같아. 이때는 눈물이 다 날라고. 콧물에서 눈물이 다 날라고. 안에서 콧물 흘리면 어떡해. 아이고. 나 계속 중간에 걸터가지고. 문득도 유경험자시잖아요. 맞아. 아, 나 보고 왔어. 선배님 나오신 거. 나도. 언니 보고 왔어? 아, 그때 봤었어. 아, 그때, 그때 나왔어. 그 시기에 보셨어요? 지금 어디선가 막 에너지를 모으고 있나 보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가워요. 아유, 햇볕이 뜨겁네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또 동원 OPPA는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웃어서 광대가. 잘 지내셨죠? 잘 지냈어요. 두 분은 칸에 좀 이제 레드카펫 좀 밟아보신 적도 있고. 자랑스러운 영화 기생충이 영화제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좀 경험이 있으시지만 또 두 분은 또 레드카펫 처음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리 한번 밟고 왔습니다. 우와, 어머. 모르셨어요? 봤어요. 두 분 제 후배세요. 안 발려졌다. 혜리가 안 발려졌어. 위니에를 그치 안 들어가 보셨죠? 헤어질 결심. 네, 예. 제가 왜 레드카펫을 밟는지 모르겠지만. 멋있네요.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제가 좀 팁 좀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이러셔도 돼요. 오. 아, 내가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다. 파리지잉 워킹으로. 어떻게 제 말이 맞나요? 그렇죠. 그 자유롭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자유롭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또 너무 또 지체하면은 안에서 많은 관객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근데 요걸 보니까 예, 밀정대 재발이에요. 공효 씨는 스맥 탐지를 하시고 현지민 씨는 약간 초보 운전 느낌을 하시는데 갑자기 혼자 이렇게 초단. 저는 이걸 처음 해봤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래.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이래가지고. 또 혼자 제로 게임을 이거 하신 것 같은데. 이 이유로는 제대로 아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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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리고 우리 또 지은 대원님 보세요. 예. 아. 무명 특급에 굉장히 많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지은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유가 직접 저렇게 써준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저 최근에 그 준기 오빠 나와서 하신 것도 봤어요. 지은 씨가 신기한 건 그런 거. 정말로 순간적 몰입을 해서. 비읍 자만 나와도 슬프다고 해요. 아, 비읍만 나와도 슬퍼. 저희가 동창이 할 거거든요. 얘들아 모이자. 아름다울 때 모이자. 그치? 아, 네. 아, 동창. 어쨌든 저희가 너무나 뵙고 싶었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고개 너무 크게 끄덕이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또 주영 배우님은 저희가 백상피플로 같이 만나 뵌 적이 있거든요. 아, 저 저거 봤잖아요. 뒤에 이제 주영 배우님 뒤에서 이렇게 걸어나오다가 분명히 내가 안 보였을 리가 없는데 모든 색깔을 다 흡수한 사람이었는데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저를 모르실까 봐. 그럴 리 없죠. 오늘 이렇게 뵐 줄 알고. 어쩐지 조금 아쉬움이 묻어나는 눈빛이. 예. 시간 없다 보니까 자 좋아 빨리 복스 코너 가겠습니다. 강동원 배우님 늑대의 유혹. 예.
바로 한현대요. 제 돈 썼습니다. 중전 데뷔 일이틀어나 기생충을 빼놓을 수 없죠, 송강호 배우님. 네. 예, 뭐 너무나 명 연기를 펼쳐주셨는데.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기택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 예, 뭐 19년도에 이제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탄 작품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봉준호 감독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많은 작품을 같이 하셨어요. 산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등등. 봉 감독님은 뽕뽀로뽕뽕뽕은 성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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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어쩐지. 그거 보시면 뻥뻥뻥뻥뻥. 맞아요. 봉준호가 내 성성성성. 이러지. 우리 송강호 배우님 되게 리드미컬하게 하는데 동감이 약간 성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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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플란다스에게를 흥행 참패를 하셔가지고 약간 의기소침이 있다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걸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섭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거에 나와줄까? 하면서 디렉터 스컷 첫 회 송강호 배우님을 봤는데 바로 그 전날에 플란다스 계획을 보신 거예요. 송강호 배우님을 봤는데 바로 그 전날에 플란다스 계획을 보신 거예요. 안 그렇죠. 예. 네. 안 그렇죠. 예. 네. 근데 너무너무 저는 쇼킹하고 너무 재밌게 본. 그러니까요. 심지어 소파에, 이런 소파에 앉아서 너무 웃겨가지고 저, 이 소파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저 혼자. 아, 잠깐만요. 에이, 과장 금지. 아니, 이거 앉았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굴러버렸어요, 그냥. 아니, 너한테 사람이 집에서 누가 앞으로 그래요. 그 어떤 장면이 있는데. 변희봉. 그렇죠. 그 이게 정성스럽게 냄비예요. 네, 아시네. 네, 네. 어, 그 장면을 그렇게 드시고 싶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끓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노숙자가 다 먹어버렸잖아. 그래서 그걸 딱 뚜껑을 열 때 그때 저는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날 반대편에서 봉준호 감독이 막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면 내가 그 말도 못했어. 내가 떨어졌어.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행사장 2층이었는데 네.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되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영화제에서도 이렇게 막 극성, 예, 극성 아버지처럼 이렇게 찍으시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그때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봉 감독님이랑 박찬욱 감독님이 좀 다루는 게 다르대요. 다르는 게 다르대요. 예전에 소개팅을 하는데 주선자가 남자분 송강호 닮았다길래 다급하게 물었음. 박쥐의 송강호요? 괴물의 송강호요? 박쥐의 송강호요? 괴물의 송강호요? 박쥐야 괴물이야. 너무 달라가지고 뽕뽀로 뽕뽕뽕과 박찬욱 감독님. 예, 영화에서는 조금 더 댄디하게 나오는. 혼인은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저는 중간. 대치하고는 아니, 콧물이 다 나 홍 같아. 안에서 콧물 흘리면 어떻게요? 흥분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오보가 난 적이 있어요. 송강 씨라고 해야 되는데 네. 아. 송강 씨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실제로 올라가셨어요. 예. 송강이 송강호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송강이 송강호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송강이라는 배우 예. 있잖아. 아니 너무 아, 아 이제 알아들었다. 이 제목이 송강호 좋아할만 울리는 시즌 2 뭐 확정 하고 뭐 김소연과 호흡 이런 거죠. 김소연 씨랑 호흡을 맞추기엔 조금 그녀 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는.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오보 난 거? 네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힘들. 전화도 많이 받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저기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작품에 출연하게 됐냐. 그러면 저희가 밸런스 게임 빨리 들어갈게요. 자, 네 분 다 해주세요. 자, 송강 호떡 사주기 대 송강호 떡 사주기. 자, 하나, 둘, 셋. 송강호 떡 사주기.
역시 의형제. 예. 잠깐만요. 두 분은요. 두 분은요. 어머. 하나, 둘, 셋. 저도 송강 호떡 사줄래요. 아 이거 너무 벨붕이다. 그러면 제가 송강 호떡 사줄게요. 아. 미치겠네. 역시 좋아하는 눌리는 시즌 3. 미치겠다. 자 다음은요. 송강 호락호락한 모습 대 송강호 락하는 모습. 자 골라주세요. 송강호 락하는 모습. 예 송강 호록 송강호 록. 예. 어 저기 무슨 시리즈가 있나 봐. 이게 예 주연 주연 뭐 하는 왜요? 골라 주세요. 지금 빨리 오보가 날 수 있다고요. 송강호라. 오케이 자 마지막 송강 호되게 혼내기 대 송강호 되게 혼내기. 자 하나 둘 셋 송강호 되게 혼내기. 어 잠깐만 그동안 좀 많이 쌓였나 본데요. 본인은 뭘 고르시겠어요? 네. 지금 시간이 없다고 자꾸 앞에서 재촉해가지고 저희가 할 말이 정말 산더미 같은데요. 예 미치겠어요. 진짜 빨리 따라오게 진짜 동원 OPP 정신 차리세요. 예 저희가 콧물이 나네 나도. 근데 이것까지 제발 물어보고 갈게요. 이 디렉터스 컷에서 안녕하십니까 송강호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저희는 사회를 보고 있는. 아, 아 멀리 사라지는군요. 어, 아. 기생충으로 나무주연상을 허허참이라고? 이건 주최 측의 네. 농간이죠. 뭐가 좀 사라져버려. 뭐가 좀 사라져버렸다. 저희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네. 멀리 사라지는군요. 자, 다음은 동원 OPPA. 전우치 할게요. 전우치. 왜냐면 그때 나오셨을 때 저희가 대강 훑어가지고. 자, 전우치에서는요. 우리 전우치 역 천재 도사예요. 도사는 무엇이냐? 바람처럼 휘둘러. 조카분이 해리포터 좋아한다니까 나도 해리포터 같은 거 나왔어 이렇게 말을 맞아요, 했다고. 맞아요. 예. 학교 가서 자랑했다고 조카가. 아니 계속 안 보는 척을 하더라고. 아하, 정말. 계속 안 보는 척 하더니 예. 학교 가서 자랑했다고. 아 정말 원래 그런 거예요. 가족한테 좀 약간 부끄러운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때 이제 액션 연기를 정말 원없이 해봤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말 다양한 액션 연기를 선보이셨는데 와이어를 달다가 정동훈 감독님한테 이런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걸 보고 진짜인지 F는 MA니까 가속도가 지금 얼마인데 1000km를 견딘다 해도 제가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면 끊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자 정동훈 감독님이 그럼 줄 두 개 매 하셨어요. 근데 다시 내가 두 개를 매도 여기에 받는 하중은 똑같다. 지금 맨 건 직렬 연결인데 힘이 분산 안 되니 병렬 연결을 해야 한다. 그러자 정동훈 감독님이 아 뭐래? 그냥 매면 돼 라고 하셨다. 이 공대 뭐의 투정인가요? 뭔가요? 아니 그렇죠. 이제 뭐 직렬로 연결하면 똑같죠. 병렬로 연결해야지 힘이 분산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지금 문과들 무시해요? 기계 공학과 티내냐고요 지금?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액션 전공이시니까 그냥 하라고. 그리고 계단을 잠깐 올라가라고 시험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동 감독님이 그거를 막 몇십 층을 막 진짜 막 묵묵히 다 오르고 있더라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그게 뭐 그 당시 4층인가 5층인가 박물관에서 예, 6층 높이 6층 높이 이제 밑에 에어매트 깔고 계속 뛰었는데 한 20번을 뛰었어요. 6층 높이를요? 근데 나중에는 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걸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럼 언제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너 왜 아직도 걸어 올라가고 있어? 왜에 대한 좀 의구심이 없으신가 봐요. 있는데 한 계단 올라가면서 계속 왜 안 물어봤던 것뿐이에요.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 저희가 이런 액션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옛날에 누나가 이단 엽차기를 해서 내가 유리창에 처박혔을 때가 있었다. 아 있었어요. 이건 대체 이거 가족 내력이 뭐예요? 아니요 같이 예전에 태권도를 같이 배웠었는데 둘이 티격태격 싸우다가 갑자기 엽차기를 해서 제가 날아가서 유리에 처박혔는데 부모님은 잘 계신가? 아, 잘 계신가?
사이좋게 사이좋게 잘 사이좋게 좀 잘 계시대. 네. 사이 좋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지은 씨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또 지은 배우님께서는 예 나의 아저씨가 있죠. 예 예 이를 집 편안할 안 지안이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예.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요. 파이팅. 네 맞습니다. 예, 혈색 없고 지쳐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친 느낌을 표현을 하고 분장용 크림 제품을 사용해 다크서클을 연출했다. 다크서클 없으세요? 저 원래 좀 심한 편이어서 그걸 좀 살려서 그때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좀 알려드리려고 했죠. 예, 제가 다크서클 전문이라서 바이오리듬 좀만 따라오시면 금방 생기거든요. 예. 매일매일 술만 드시면 돼요. 저희가 이 연기에 대한 열정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 정말 궁금했는데 사실 연기자 데뷔를 더 먼저 준비를 하셨대요. 초등학교 때 연기 학원을 다니셨는데 그때 쓴 일기가 거의 논문급이에요. 뭐야? 그리고 글 너무 잘 쓰고. 아 초등학교 때 연기 학원 다녔어. 오늘은 참 오랜만에 학원을 갔다. 아이고. 연극 우리 읍내의 에밀리 역이었다. 뭔가 연습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놀랐던 게요. 네. 한번 대본을 쭉 읽어봤는데 대사가 조금 이상했다. 저를 데려다 주세요. 산마루턱에 있는 제 무덤으로요. 라는 대사부터가 그랬다. 요 앞에 대사는 그냥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충 우울하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대사를 보고 이 여자가 혹시 죽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다. 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본을 보니 대사가 하나둘씩 이해가 되었다. 염소! 에밀리의 그 삶에 대해서 그 대사 하나만 보고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예. 기억나? 아유,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읍내라는 작품인데 이걸 그때 보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기학원에 가면은 이렇게 A4용지에다가 독백 혹시 해봤어요, 언니도? 그리고 독백을 나눠줘서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해서 연기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걸 어려워서 그때 일기를 쓴 거죠. 아, 근데 원래 일기 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저 그냥도 일기. 요새도 쓰세요? 그 2020년 인터뷰 보니까 한 넉 달 동안 안 썼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요즘도 그냥 그렇게 자주는 안 쓰고 아주 그 인상적이었던 날만 쓰고 있어요. 잠깐 그럼 오늘 혹시 잠깐만 투데이스 다이어리? 잊혀버리겠네. 예. 오늘 정말 괴로웠다. 이렇게.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정말. 어쨌거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런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셨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아이 아저씨는 사실 바로 이 맥주 거품 논란인데요. 이 본인은 귀여운 딸이고 상대방 이렇게 거품을 많이 주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솔직히 이거는 좀 뭔지 알아요. 저는 진짜 애주가라서 진짜로 너무 화가 났고 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품입니까? 라떼.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일부러 그런가? 그러니까 선배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캐릭터상 제가 잔을 기울이기도 애매한 캐릭터고 그렇지. 저희가 되게 대면대면한 관계라 술자리를 뭐 지은 씨도 이렇게 들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품이 많네 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잔을 기울여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선배님이 기울여 따라주시기도 무뚝뚝한 캐릭터였어. 갈매기가 쟤도 웃긴가 보다. 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렇게 라떼가 근데 일단 실제로 진짜 술을 드셔가지고 약간 하이텐션. 하이텐션 주셔서 나중에 그 이제 스텝이 무알콜로 드릴까 했더니 네? 저요? 무알콜로 드려요. 나 한 잔. 저한테 하는 소리세요? 제가 무알콜이요? 진짜 술 주세요. 진짜 술 주세요. 광기 어린 눈. 진짜 캡처가 진짜 광기 어리게 됐네. 화가 많이 나는 표정이 캡처가 됐네요. 이때 생각보다 많이 드셨다고. 앞에 선배님이 이제 또 진짜 술을 드시고 계셔서 저도 그럼 주세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저 혼자 취해버린 거예요. 빨갛게 물들었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은 사실 그 소주 네 잔이라고 들었는데 주량이. 저요? 그러니까 맥주를 오히려 좀 더 못 마셔요. 아 그래요? 소주가 조금 더 들어가고. 네. 사실 저희가 그 영상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럴 데가 없어. 이럴 데가 아니야. 자 빨리. 자 어디서 야 이렇게 앨범이 많으면 어떡하니? 야 가장 최근 오케이.
쟤 뭐가 살쪄죠 얘? 살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살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뭐가 살쪄? 제가 이제 공연 중에 그러니까 서울 공연을 지난주에 하고 왔는데 그때보다 이제 살이 조금 올랐다라고 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화가 난 객석에서 뭐가 살쪄라고 이제 뭐가 살쪄 그쵸 그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받아왔는데요. 어? 어? 에? 어?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받아왔는데. 어? 에? 저는 어머. 부산 티셔츠 콘서트에서 뭐가 살쪄라고 외쳤던 이담이라고 해요. 웬일이야. 저는 부산 티셔츠 콘서트에서 뭐가 살쪄라고 외쳤던 이담이라고 해요. 뭐가 살쪄! 곧 브로커 영화도 개봉하시는데 개봉하게 되면 꼭 보러 갈게요. 웬일이야. 개봉하시는데 개봉하게 되면 꼭 보러 갈게요. 활동하시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겨우 찾았어요 저희가 이지금씨 나온다고 저희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진짜 예. 어, 생각도 못하나 어휴,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자 다음 이주영 배우님으로 넘어갈게요 이주영 배우는 우리 매기를 언급 안 할 수 없죠 예 독립영화계 아이돌로서 이때 매기 때라는 병원 사람들의 탐정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의 주인공인지 진영씨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가는 걸본 사람이 있어요 지브에 가면요 모두 다 매진이 되는 예 그 하신다고 하면 매진이고요 엄청 그런 정말 신화적인 예 그런 레전드 만들어내셨는데요 예 좋아하시네요 예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매기는 다섯 번을 봤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매기를 많이 봤어요 예, 예. 그 부끄러운 내 모습마저 계속 보고 싶게 한다고 얼마나 또 애정이 크시면 예 오 애정이 왜 다섯 번 더 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관객분들이랑 같이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오 네, 그 반응들을 또 지켜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기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좀 반응이 있었나요? 아, 저는 매기가 사실 그렇게 막 좀 웃긴 장르다. 좀 사람들이 웃음 파한대소를 할 장르다라고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교환 오빠의 개그를 별로 안 재밌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왜 저래 반응을 해? 맨날 좀 왜 저래 좀 이런 편인데 극장에서 되게 웃음이 많이 터지는 영화더라고요. 그러면 야구소녀도 안 보세요? 거기서도 굉장히 강속구를 굉장히 잘 던지시는데 이거를 직접 다 하셨대요 대화 없이 아 네 쉬어서 이걸 더 잘하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또 2학년 때 또 연기과를 전과하셨어요. 왜냐하면 체육과를 가게 된 게 그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너무 하기 싫어서 체육 입시반에 들어가면 야자를 안 해도 돼가지고 최대로 그냥 얼떨결에 입학하게 됐다라는 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로 연극을 매주 보러 다니면서 연기에 좀 충동적으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극을 계속 봤었어요. 보다가 한번 저거를 해볼까? 해보고 싶다. 왜냐면 또 대선배님도 연우 우리 대선배님 또 있으시잖아요. 우리 송강호 배우님 또 최 선생님 보시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연우 극단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상경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사실까지 33년 전, 2년 전 얘기를 지금 하시는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약간 예, 우리 운동신경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배두나 선배님이랑 점프를 이렇게 굉장히 신명나게 하시더라고요. 예, 배두나 또 배우님이 오늘 또 참여 못 하셔가지고 너무 아쉽게 됐어요. 왜냐하면 또 세 분이 예, 침묵질을 많이 하시던데 침묵질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예, 같이 뭐 심야 드라이브도 하고 예, 소사 찍고 어떡해 Everyone likes Duna! Everyone likes Duna! 예, 역시 3인칭을 굉장히 잘 지켜주시죠? 예. 그리고 또 아이유 씨는 또 예, 수록곡까지 올릴 정도로 다 올려서 이렇게 맞아요. 너무 이렇게 팬임을 또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스토리가 많네. 우리가 모르는 스토리가 많네요, 선배님. 그쵸? 뭐지? 이것도 모르셨어요? 지은 씨 생일에 생일상도 차려주셨어요, 이분들은. 지은 씨 생일에 생일상도 차려주셨어요, 이분들은. 예, 이 얘기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때 뭐 서운하다기보다는 너무 너무 대견스럽죠. 아, 예. 예. 아우 이렇게 후배를 네. 이렇게 세심하게. 근데 우리는 안 불렀죠, 그죠? 막 그거는 뭐 다른 말이고. 우리 지은 씨가 안전부장을 하시네요. 아니 지은 씨가 문제 저기 그보다. 잠깐만 충격 발언. 지은 씨가 문제다. 오히려 배두나 씨한테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야지 우리가. 아, 이래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쑥스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바쁘시니까. 저희 다 숙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어떡해. 소주 먹을 때 좀 한 잔씩 해요. 예. 자, 이제 예습 코너로 들어갈 텐데요. 자, 브루러커인데요, 브루러커. 171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차지한 영광의 주인공.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award for best actor goes to Song Kang-ho. Song Kang-ho. 지난 주말 폐막한 칸 국제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씨와 한국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영화 설명 맡으신 분 누구세요 혹시? 아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강호 선배님. 아이, 강호 선배님. 아니 뭐 오늘은 주영 씨가 영화를 살면서 처음 해보는데 브로커에 대해서. 네. 브로커는 이제 지은 씨가 연기한 소영이라는 인물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게 되면서 강호 선배님과 동원 선배님 맡으신 이제 브로커들이 그 아기를 또 이제 좋은 가정으로 보내주려 이제 그런 확실히 처음 해보시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주영 씨가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려다가 좀 길어지는데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베이비 박스라는 그런 어떤 공감을 네. 통해서 만난 사람들의 아름답고도 따뜻한 여행을 담은 영화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강호 선배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다르다. 역시 극단 연우는 다르다. 자 아무도 모른다를 비롯해서 뭐 걸어도 걸어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느 가족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등 굉장히 걸출한 작품을 만들어내신 우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로서요. 이 고 감독님은요 18년도에 칸에서 또 어느 가족으로 황금 종려상을 또 타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다시 오는 그런 좀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요런 저희가 제발의 감상을 좀 발견했는데요. 순정 만화 디즈니 마블 전래동화라는 예 여기 이걸 보고 어떤 분이 잠깐만 순정 만화 같은데 잠깐 아니 디즈니인가? 마블 같기도 하고 전래동화인가 이렇게 전래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눈물이 다 나올라 그래. 콧물에서 눈물이 다 나올라 그래. 아 진짜. 야 힘 좀 가져와라. 너무 훈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좀 깊이감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할 것 같은. 맞아요. 예. 또 사실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여기 다 있는 것 같아 영화에 영화 속에 순정 만화의 순수성, 디즈니의 인생의 이상, 마블의 어떤 영화적인 어떤 예, 스케일, 예 스케일, 네 전래동화, 전래동화, 전래동화는 뭐? 깊이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브로커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관계자 아니야? 눈물이 다 나와. 네 분이 맡은 역할이 어떤 건지 이모지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우리 송강호 배우님 맡으신 상현이라는 역할이 요런 이모지를 보내주셨거든요. 봉고차, 실타래, 돈, 큐피드, 그리고 주먹 인사. 어떤 건가요?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서. 황금 만능수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수단이 되는 거고. 예. 뭐 큐피드라는 건 자기 합리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합리화.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또 겉으로는 또 세탁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을 물리치는 주먹.
정의의 주먹이군요. 저는 저와의 의리의 주먹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 그렇구나 이게 하는 거.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영화를 다시 봐야겠네. 아직까지도 캐릭터 분석을 하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역시 아, 동수가. 그렇게 말하는 동수는요. 예. 이거 뭐가요? 편지? 동수는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남기는 편지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뭐 상현과의 어떤 좀 뭐지? 로맨스 뭐 이런 거 같은데. 로맨스? 상현의 파트너 예. 파트너. 상현의 아. 파트너. 관람차는 뭐예요? 관람차. 극 중에 이제 지은 씨와 중요한 얘기를. 네. 아. 잠깐 뭔데요? 진짜 뭐 미치겠다. 우리 소영이, 우리 지은 씨는요? 어떤 내용인 거죠? 예, 이제 제 아들 우성이 이 이야기가 다 시작되는 이제 시작점이고요. 그쵸. 이제 탈색이랑 좀 이렇게 스모키 메이크업 이렇게 다른 데서 좀 안 보여드렸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고 자장가를 제가 극 중에 부르는 모습이 예고편에도 나갔고. 그리고 비밀? 비밀, 과거에 비밀이 있는 굉장히 순탄치 않게 살아온 캐릭터다 정도. 그리고 우리 주영 씨, 예, 주영 배우님 우리 이 형사 역할인데요. 차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네 잠복을 하죠. 차에서 계속 숙식 해결하다 보니까 양말도 잘 못 갈아신어요. 어떡해.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그리고 이제 두나 언니랑 또 파트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고감독님을 직접 예, 모셔서 여쭤보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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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중재해도 되나요? 화장실. 아 예예예. 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 빼주세요. 시간에서. 유튜브와 하지메 때 됐어. 유튜브와 하지메 때 됐어. 하지메 때 됐어. 하지메 때 됐어. 제마시대 제제상 제제짱 그래야 아가짱 아가짱 됐네요. 아가짱 우성짱 제니 가이코쿠코가 니온고대 일본어도 잘하신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디 가신 거야 정말. 답답해 죽겠네. 우리끼리 하면 되죠 뭐. 우리끼리 하면 되지. 아 진짜 답답스러워 정말. 혼자 아주 여유로워가지고 아 정말. 눈물콤을 빼시더니 고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야! 야!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레다 히로카즈です.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작 발표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브로커라는 영화가 신부복을 입은 송강호 씨가 아이를 안고 있고 언뜻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라는 한 장면에서 시작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이 나신 건가요? 아, 근데 최초에 와이시타노가 부산의 영화사이데 僕가 こうやって 인터뷰에 答えて 한국에 일緒に 仕事를 했던 役者さんが いますか? って 言われた時に 아, 송강호 さん ですねって言って 인터뷰 終わって 엘리베이터 帰ろうと思って ボタンを 押して 開いた瞬間に孫がほさんがいたの。運命ですね。運命だと思った。それがもう本当にきっかけなので、その時からもうだから頭の中で孫がほさんをどう動かそうかなっていうことが始まってるんですよね。 2007년도. 2007. 2007년도. 예, 15년 전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 예, 고감독님께서는 고감독님. 아유 자꾸 인터뷰 흐름 끊으세요. 아 신경 써 죽겠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시나리오가 크랭크 업과 함께 끝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명언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랬나요? 今回 뭐 고반의 3분의 1와 決定稿を出さずに旅の途中まで決めずにいて で旅の途中までの皆さんのあり方を見ながら、まあ物語でいうとソウルに行ってからどうなるかは決めますっていうふうにちょっとプロデューサーたちには負担が大き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形を取らせてもらって、取りながら着地を考えるで、その書き直すたびに読んでいただいて意見をもらってっていう形の作り方でした。 어떤 식으로 그걸 디렉팅을 주시니 너무 궁금해요. 저희 현장에서도 아역
배우가 촬영을 할 때는 대본을 미리 안 주시고 현장에서 바로 지금 소영 누나가 이 대사를 할 거야 그러면 혜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를 그때그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감독님과 승수군의 시너지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둘 다 그냥 너무 놀라웠었어요. 되게 진짜 다큐멘터리의 그 총경에서 찍으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미루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단 됐어. 졌다네. 새끼 니오네. 조크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감독님께 혹시 성인 배우에게도 대본을 안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경험해보고 싶어요. 재밌겠다. 아, 本当に? 全然, 読まなくて 現場で 大丈夫ですっていう人には大人でも渡さないでやることもあります。 거의 릴레이 소설이네요. 예. 구 감독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비일상이 아닌 일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자서전에서 하셨는데 그것을 담기 위한 과정들이 이번 영화에 담겨 있는 건지 뭐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소감 묻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みんな本当に普通の日常というものを手にできてない人たちだから、その人たちが一瞬本当に短い時間一緒に過ごしながらそれを取り戻そうとする話だと思ってました。 素晴らしい。本当に。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다고? 1분? 1분? 안 돼! 화장실 갔다 아니, 화장실 간 시간을 뺐다니까. 아,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전화. 아, 너무 아쉽다. 아,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모시기로 하고 우리 나는데 次は 하시면 가라 연대 ください. 처음부터 들려. 당연하죠. 니즈간구라이. 니즈간네. 오케이. 니즈간. 라쿠소크 나네. 니즈간. 프레젠토 데스. 아왜 이렇게 헐었어? 프레젠토 데스. 약과 고구마 말랭이. 아리가토. 네,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여쭈면서 마무리할게요. 아, 오늘 정말 너무 신선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좀 두렵기도 하고. 누가 할 소리를 하세요? 다음에 두 시간 할 때. 아, 근데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약속. 동원 OPP 어떠셨어요? 아, 오늘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렇게 깐에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도 다리를 주체를 못하시네요. 한 번 더 꼬우셔도 돼요. 예, 다리가 두 번 꼬아지신다면서요. 되게 편해요. 이러면 안정감이.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워낙에 많이 출연을 하셔서 그때마다 뭐 이렇게 짤로 이게 이제 본 방송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진짜 짧아서 너무 아쉬웠어. 2시간. 너무 많아요. 2시간. 아, 형님 동창회. 오보가수 동창회는 저는 의사가 있는 걸로 여기서 잠깐 약속 여기서 약속하고 간 걸로 알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최영 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깐에서 문정특급 팀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거 봤거든요. 깐 오시려고 숨고 PPL 하시는 거. 아, 뭐야? 비행기 사료 한번 벌어보는 비행기가 없이 있어서 아니 18분 중에 10분을 PPL을 하시더라고요. 미치겠네. 저희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브로커 6월 8일 개봉이니까요. 리미엘의 극장과 정말 똑 닮은 CJ CGV에서 아이맥스던데요 그냥? 예. 거기서 꼭 예, 극장 가서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예, 브로커 표줄 내주세요 하고 마무리할게요. 줄 내주세요? 네, 제가 뭘? 아, 표줄. 표로 혼줄을 내주다. 예. 그때도 똑같이 뭐. 아, 그래요? 그게 뭐예요? 표로 혼줄을 내줘라. 표줄 내주세요! 아, 그래요? 아, 여러분, 6월 8일 브로커 극장에서 표줄 내주세요.
예, 문명특급 인칸은요 SBS에서 6월 17일 금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이 됩니다. 그때 더 자세한 칸에서의 상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펍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문명특급 인 칸! 칸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함이죠. 잘했습니다! I'm just a little movie star. Oh, it's festival! We like the pop-pop-pop-pop! 2022. 국내외 영화인들의 교류의 장을 만든 그런 행사입니다. 영화인으로서 정말 기쁘네요. I'm my best level. Yeah, yeah! 아, 나 정말 little big movie star가 아니라 big movie star인걸?